답답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잖아요. 뭐 그게 실수라고 자꾸 우기지만은 아 실수면 다음번에 실수 더 많이 유도하면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을 그러니까 여론을 힘입으면요. 저는 여론이 국민의힘 압박하면은 국민의힘도 배길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저야 뭐 국회 못 들어가지만 국회에 계신 그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은 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밥도 좀 먹으면서 설득도 좀 하고 내부에서는 물밑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몇 명이라도 좀 꼬시는 그게 이제 정치력인데 왜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정말 더 해야 된다. 여기서 자꾸 소위 말해서 후퇴 전략을 써가지고 네. 아 그럼 뭐 제3자 특검으로 갑시다. 전 이거 자체가요 국민들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또 비판과 실망을 또 자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그럼 관철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과거 독재 정권과 싸우던 민주화 지도자들은 그 방법이 없던 엄혹한 시절에도 찾아서 어떻게든 싸워내서 이겨냈거든요. 전 좀 그런 걸 국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죽을 각오로 하고. 아, 정말 네가 죽냐 내가 죽냐의 각오를 갖고 해야지 잘 안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이건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뭘 그 좀 결심해서 그거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막혀 있고 뭔가 저 탈출구가 안 보일 때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청문회만으로는 돌파가 안 돼요. 그러면 새롭게 국정조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즉시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와 동시에 야당 대표들의 어떤 결의에 찬 결단에 찬 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무슨 바쁘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쇄빙선이라 그러면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쇄빙선이 아니고 그냥 얼음 앞에 주차하고 있어요. 파킹. 파킹선이야. 쇄빙이 아니고. 쇄빙이 아니라 파킹이에요. 파킹선이야. 근데 저 왜 그러냐면 아니 이번에도 특검법을 또 바로 제출했다 그래요. 조국당에서. 네. 네. 조국혁신당에서. 네. 근데 보니까 수사 범위를 또 더 넓혀놨어요. 그럼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 3-4표 소신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추가한 거 보고서 오히려 반대할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혹을 더 백화점식으로 더 나열해서 늘릴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수사 외압하고 구명 로비 두 개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최혜병의 그 최혜병의 그 죽음의 진실, 네. 그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하는 그 정도 그걸 가지고서 일단은 특검을 밀어붙여서 관철이 될 때까지는 좀 진드감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뭐 추가된 혐의들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혐의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실 때 좀 제발 지금 거라도 좀 관철 좀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특검 또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특검 수사 기간도 100일밖에 없는데 논란만 막 그 백화점 나열식으로 우리 이랬어요라는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 넣어가지고는 우선순위도 오히려 혼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 번 해서 안 되면 사실은 점점 더 관심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동력도 잃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정치력과 이게 필요한데 물론 뭐 상설특검법이냐 뭐 제3자 특검이 여러 가지 방안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본인의 이제 특검법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네. 개인적으로 설득한다고 개인이 뭐 네. 찬반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분들이 뭐 잘못 찍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측에 섰든 아니면은 뭐 윤석열 측에 반대하든 아니면 뭔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뭔가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긴 해요. 네. 돌파하지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세 번에도 똑같은 안으로 했는데 똑같이 실패했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특검 더하자는 말 못해요. 한동훈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자체가 맞아요.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일종의 양비론하고 무관심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야당 저 사람들은 맨날 뭐 특검하자고 하는데 못해.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계속 뭐 거부권 행사에 아 둘 다 꼴보기 싫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왜냐하면 날은 덥죠. 경제는 정말 어렵죠. 살기 정말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권에서는 맨날 똑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 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일종의 정치 무관심, 무기력증 그렇죠. 그게 이런 제일 게 걱정이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예, 뭔가 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지금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고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똑같이 네.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 추천 방식, 제3자 뭐 변협 추천 방식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 뭐 상설 특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뭔가는 하나는 돌파가 필요하다. 시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작은 제가 보기에 물론 말씀처럼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검사 출신이 그래도 수사에서는 좀 성과를 보여온 게 있어요. 네. 아마 뭐 기술적으로 묶여 있을 텐데 그래도 보면은 특검이면 수사를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특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그 시작은 결국은 아마 물론 뭐 제3자냐 결국은 야당 출신이냐 그 두 개 결정이 날 텐데 네. 그 세 개 특검을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조금 하나 드리면 저는 아까 야당의 협의체 특검 추천도 하나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야당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전 네.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특검도 저는 뭐 한동훈 특검 여기서 또 던지면은 어차피 이건 국민의힘 안에서 던지는 거는 논외예요. 그건 네. 뭐 자기들 자멸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전략적으로 한동훈 특검까지 섞어버리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 윤석열 특검이 지금 제일 급하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네, 네. 이거 하나라도 하고서 하라라는 전 여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 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 그게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예. 그거랑 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는 수사 외압하고 김건희는 명품배, 뭐 양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좋다. 타협을 한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일 때 했던 거는 야당이 추천한 게 맞다. 이건 논리를 고수하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한 거는 전직 시절에 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분리를 해서 그것만 제3자 특검을 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특검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 전직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이 아니고 김건희가 과거에 했다라는 그 3부까지 묶어서 주가 조작 특검은 3자 특검으로 가자 해서 예. 던지고 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다음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다만 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 뭐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거는 네, 현직 권력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추천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야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주당 추천이라는 그 모양만 네. 좀 희석시키는 네. 좀 그 정도로도 한번 절충안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전현직 구분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11일 대통령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관계냐 뭐 결혼하기 전에 그럼 3자 그렇죠. 변호사협회로 네.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저 뭐야 그 방법론을 신 변호사님께서 오늘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최재형 목사 지난주에 그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위직 인사, 뭐 장관 인사, 뭐 이런 것들을 조율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내가 직권해 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장차관 인사 이런 거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국정농단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지금 그 최재형 목사 얘기도 예전에 그 우리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금융위원회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예. 보면 사실은 금융위원 임명하는 것까지 관여한다 그러면 금융위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장차관 뭐 이게 또 아니니까 뭐 그 위에 급들도 당연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수석들한테 야단치고 장차관들을 임명할 때 미리 좀 물어본다.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 얘기인데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했었기 때문에. 네. 얘기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재형 목사도 뭐 들은 얘기거나 뭐 근거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동안 네, 계속 우리 네, 지금 네. 최근에 공개되는 카톡 보면 뭐 밤 몇 시 뭐 새벽 2, 3시에도 막 카톡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새벽 3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그동안에 주고받은 얘기 같은 게 있으니까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럴 리 없어 이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대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